가족을 만들고 싶어. 이제 나한테 가족은 선택이야. 너하고라면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래? 내 얘기 그렇게 슬펐어? 너 감정이입 엄청 잘하는구나. 공모 당선됐어요. 오늘 연락이 왔어요. 축하해. 잘했다. 근데요, 기쁘질 않아요. 굉장히 원하던 일인데, 평생 이거 하나만 목표로 달려왔는데 기쁘질 않아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사랑하는 게 이런 건지 그 남자가 사라져버리니까 알았어요. 그 남자가 내 인생에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전화했었는데 대표님하고 같이 있느라고 받지도 못하고 그게 마지막 전화였는데 받았어야 했는데 받았어야 했어요. 그 남자 이제 어디 가서 만나요?